글을 상대방의 아이덴티티로 확인하였다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제는 실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장부가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장부냐는 거죠. 그러니까 위조된 장부, 오염된 장부가 아니냐는 겁니다. A가 40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400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B에게 봐라, 장부에 보니까 나 400 가지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100을 지금 보내줄 테니 너가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달러를 나에게 보내다오 라고 A가 B에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 A의 아이덴티티는 그 사람의 시그니처로 확인했다 하더라도 장부를 열어봤더니 정말 400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100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주고 얘한테 100을 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장부는 A가 위조한 장부라는 거죠. 어떤 부분을 위조했느냐니까 욕을 위조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진짜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다가 0을 하나 더 붙인 거죠. 그죠? 요렇게 오염된 장부, 이걸 이제 contaminated 혹은 dirty ledg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SHA-256 요 메커니즘입니다.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SHA-256이 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SHA-256은 일종의 해시 펑션입니다. 그래서 1년에 어떤 문자열을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해시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예를 보겠습니다. 인풋에 폭스라고 하는 걸 넣었습니다. 그럼 폭스를 크립토그래픽 해시 펑션이라고 불리는 어떤 수학적 함수에 넣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16진수가 1년의 숫자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여기다 점을 하나만 딱 찍어도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이 256이라고 하는 것은 256비트의 문자열이 도출된단 말입니다. 256비트니까 16진수로 하면은 16진수 하나가 16이니까 2의 4성 따라서 64개의 16진수 숫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256비트니까 128비트면 37개가 되나요? 아니구나, 32개. 32개의 16진수가 튀어나오는 것이 SHA-128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만 보고는 여기 있는 인풋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죠. 역 엔지니어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숫자의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의 고유한 이러한 코드, 그죠? 다이제스트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제스트 코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 지금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SHA-256 코드를 발생해서 그럼 이 SHA-256 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이 장부가 진짜 장부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SHA-256 코드는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ABCD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위조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에 대한 안전장치로 두 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이 SHA-코드인데 그냥 SHA-코드가 아니라 특별한 SHA-코드를 만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숫자, 그러니까 맨 앞에 0이 30개가 포함되어 있는 SHA-256코드를 만들어라. 256비트 중에서 첫 30비트는 다 0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메커니즘이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위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SHA-256 코드에서 0이 30개가 포함되어 있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거는 어떤 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를 인풋했을 때 이러한 코드가 나왔는데 여기다 점을 하나 똥 찍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풋을 어떻게 조작을 해서 이러한 코드, 앞에 코드가 0000, 0이 30개니까 16진수로 하면은 뭐 되게 7개, 8개 정도가 0이 되겠죠. 이 0000
이 7개가 나열된 16진수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에 대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형화된 공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연필 굴리기입니다. 삽질이 한마디로. 한마디로 삽질, 이거 번호 저 번호 다 넣어보는 겁니다. 다 넣어봤을 때 우연찮게 0이 30개 있는 것이 탁 튀어나오면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굴이라고 한국어로 얘기를 하죠. 채굴이라고 하는 것이 곡괭이와 삽으로 그냥 파는 거예요. 파다가 다이아몬드나 금이 나오면 재수, 안 나오면 꽝이 되는 거죠.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가짜 문서를 만들어라 라고 첫 번째 장벽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장벽입니다. 이런 장벽을 설치해 놓게 되면 가짜 문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가, 의도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겠죠. 내가 열심히 삽질해서 가짜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 쉽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쉽게 만들어서 A가 쉽게 이걸 400으로 딱 고친 다음에 B만 속이면 되니까. 그죠? B만 속여서 B한테서 100에 해당되는 걸 받아내면 되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시도를 할 사람들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사기를 치는 것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100명이 사기 치려고 했다가 그 숫자가 50명 혹은 1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어벽입니다.